빌리나를만 바라보았어.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합격입니다. 자, 다음은 그룹입니다. COD.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어. 야야야. 짬뽕을 좋아했어. 야야야. 네, 쌍문동 가족의 노래 실력이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네, 다음 선수 마이콘 씨 나와주세요. 마이콘. 재미있는 응원가까지. 자, 그럼 쌍문동이 나온 명가수라고 꼭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신 마이크 씨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아타리봉아, 아타리봉아, 아타리봉아. 아, 네, 안타깝습니다. 처음으로 탈락자가 나왔군요. 자, 다음 순서는 이번 저 한 번만 다시 하면 안 될까요? 아, 죄송합니다만 다음 순서는 한 번만요. 알다리보가 최고야. 와, 세상에 그렇게 못하는 노래 처음 들어봤다. 마이콘용 울지 말아요. 정말 못했어. 에이, 나는 왜 노래를 못할까? 가수가 되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안 되냐. 아, 도레미별. 도레미별? 그래, 거기 가면 노래를 잘할 수 있을지도 몰라. 거기가 어디야, 당장 가자. 그래, 우리도 같이 가서 노래 배우고 오자. 좋아. 깐따삐아 도레미별로. 야호! 도레미별 가자, 도레미별 간다. 도레미별 가면 노래 배울 수 있지. 응답도 척척 척척도 척척. 노래 박사가 돼요. 불행별 여행 첫 번째 이야기 율동 동요. 여기가 도레미별이야. 와, 아, 그런데 노래는 누가 가르쳐주는 거야? 도레미 여왕님. 도레미 여왕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난 알아요, 여러분이 재미있는 노래를 배우러 왔다는 거. 여왕님, 저도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은요, 도레미별을 여행하면서 신나는 노래를 부르다 보면 저절로 배우게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재밌는 도레미별 여행 시작!
나가볼까? 여왕님 같이 가요. 좋아. 오, 벌들이다. 얘들아 얘들아, 너희들도 우리랑 함께 산책 가자. 안 돼, 우린 지금 바빠. 너희들이 뭐가 바쁘니? 집안일도 해야 하고 꿀도 따야 된다고. 안녕. 안녕. 집안일도 해야 된다고? 그럼 벌들은 수컷들이 꿀도 따고 집안일도 다 한단다. 정말이야? 물론이지, 아기도 돌보는걸? 우와, 정말 바쁘겠다.
꽃밭인데 오오오 많이 꾸른 다담자 오오오 바쁜데 바빠 오오오 집소리 청소하자 오오오 애벌레 별보기 여왕님 시조 집에서도 바빠요 오오오 다 바빠 저기 꽃밭인데 소리가 예쁜 꾀꼬리 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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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작은 꾀꼬리 나무에 앉아 한 마리 날아가네 나갔네 꾀꼬리 꾀꼬리 참 예쁘다 꾀꼬리 꾀꼬리 나으네 네 작은 꾀꼬리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아유 참 마이콜 자꾸 틀리면 어떻게 해요 맞아 마이콜은 너무 늦어 늦는다고? 그럼 이번엔 빨리 부를게 좋아요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아우 참 아우 왜? 이번엔 빨리 불렀는데 너무 빨랐어요 아이 참 어떻게 해야 되지 아유 참 아유 참 박자를 맞춰야죠 어? 박자요? 노래할 땐 박자를 딱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박자를 어떻게 딱딱 맞춰요? 아유 참 그냥 딱딱 맞추면 되잖아요 왜 화를 내고 그래 아유 참 싸우지들 말아요 옳지 좋은 생각 있다 좋은 생각이요? 손뼉으로 박자를 딱딱 맞추는 거예요 우와 재밌겠다 자 보세요 먼저 무릎을 딱딱 치고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엔 손뼉을 딱딱 치고 딱딱
해보시면 어때요? 훨씬 맞추기가 쉬워졌죠? 네. 네.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자, 그럼 다 같이 노래를 불러볼까요? 네. 손뼉에 딱딱 맞춰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노래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내일은 내 생일. 빨리 내 생일이 왔으면 좋겠다. 용감한 탐험가.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늪지대가 나타나면은 아가떼가 나온다. 아가떼. 엄마야!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눈치 대고 나타나면 아가씨가 나.
아, 아깝다. 어머야! 잡았다! 아이고, 맛있어. 어때, 편지? 공식이한테 보낼 편지는 네가 다 먹으면 어떡해? 예지! 할아버지한테 반말을 하다니! 죄송해요, 할아버지. 땅청땅청 염소야, 놀자. 어? 토끼야, 너 왜 염소 할아버지한테 반말하니? 어머머, 얘 할아버지가 아니고 나 같은 아기라고. 뭐? 수염이 달렸는데? 염소는 아기도 수염이 있어. 어? 아기 염소 너? 맛있다. 아유, 아이고 참, 내 편지. 내 편지 내놔. 염소는 종이를 너무 좋아해. 골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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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세요. 아직 졸린데. 뚜뚜뚜 따따따. 시끄러. 뚜뚜뚜 따따따. 알았어 알았어. 일어날게. 일어난다고.
거미야. 거미? 와, 거미가 집을 짓고 있네. 집 아니야, 줄. 에이, 거미한테는 거미줄이 집이야. 이상하다. 거미 노래 시작. 거미가 줄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자 올라가자 하나 둘 하나 둘. 거미가 줄 타고 내려갑니다. 내려가자 내려가자 하나 둘 하나 둘. 거미가 줄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자 올라가자 하나 둘 하나 둘. 거미가 줄 타고 내려갑니다. 내려가자 내려가자 하나 둘 하나 둘. 왜 울고 있니? 끼야! 어머냐. 야, 너 왜 그래? 고추밭에 갔더니 글쎄! 아니, 고추밭에 무슨 일 있었는데? 아, 답답해, 답답해! 알았어, 알았어. 그럼 나랑 고추밭에 가보자. 자, 가봐, 가봐, 가자, 가자. 그만 울고! 나도 텔레비전에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아, 다리봉아, 아, 다리봉. 아, 나도 텔레비전에 한번 출연해봤으면. 에이, 마이클, 내가 소원을 들어줄게요. 어, 정말? 네, 텔레비전에 나가고 싶죠? 어, 그럼. 그렇지만 아직 데뷔도 안 했는데 나갈 수 있을까? 있긴 하지만 저 이거 내가 아껴둔 건데 먹어. 알았어요. 야하, 내가 텔레비전에 나온 거 맞아? 맞아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예, 정말 좋겠네. 춤추고 노래하는 예쁜 내 얼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예, 정말 좋겠네.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놀랬기 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네, 정말 좋겠네. 춤추고 노래하는 예쁜 내 얼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네, 정말 좋겠네. 여우의 얼굴에 트라이앵글, 코끼리 귀에 심벌즈가 있네, 타조 부리의 캐스터네츠. 우와, 다 찾았다. 자,
잘했어요. 난 누구일까요? 이제 누군지 아셨죠? 나는 작고 뚱뚱한 주전자. 손잡이 있고 주둥이 있죠. 보글보글 물이 끓으면 잘 기울여 달아주세요. 주전자. 나는 작고 뚱뚱한 주전자. 손잡이 있고 주둥이 있죠. 보글보글 물이 끓으면 잘 기울여 달아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숫자 3은 어디 있나?
나 찾아봐요. 새에 있지 삼. 숫자 사는 어디 있나 찾아봐요. 두 담배에 있다 사. 숫자 오는 어디 있나 찾아봐요. 자전거에 있지 오. 숫자 육은 어디 있나 찾아봐요. 달팽이에 있다 육. 숫자 7은 어디 있나 찾아봐요. 우산에 있지 7. 숫자 8은 어디 있나 찾아봐요. 곰인형에 있다 8. 숫자 9은 어디 있나 찾아봐요. 꽃에 있지 9. 숫자 10은 어디 있나 찾아봐요. 하늘 위에 연해 있다 7. 숫자 1은 어디 있나 찾아봐요. 나무에 있지 1. 숫자 2는 어디 있나 찾아봐요. 오리에 있다 2. 숫자 3은 어디 있나 찾아봐요. 새에 있지 3. 숫자 4는 어디 있나 찾아봐요. 두 담배에 있다 4. 숫자 5는 어디 있나 찾아봐요. 자전거에 있지 5. 숫자 6은 어디 있나 찾아봐요. 달팽이에 있다 6. 숫자 7은 어디 있나 찾아봐요. 우산에 있지 7. 숫자 8은 어디 있나 찾아봐요. 곰인형에 있다 8. 숫자 9은 어디 있나 찾아봐요. 꽃에 있지 9. 숫자 10은 어디 있나 찾아봐요. 하늘 위에 연해 있다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하면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서 델델델. 둘 하면 두부 장수 두부를 판다고 델델델. 셋 하면 새색시가 화장을 한다고 델델델. 넷 하면 냇가에서 빨래를 한다고 델델델. 다섯 하면 다람쥐가 알밤을 간다고 델델델.
해서 즐거운 노래를 많이 많이 부르고 음악을 많이 많이 들으면 마음이 즐거워져요. 나처럼 말이죠. 이제 노래를 많이 배웠으니까 집에 가자. 안 돼. 마이클 왜 그래요? 안 돼. 난 아직도 노래를 더 배워야 돼. 아이 마이콜. 에이, 얘들아, 우리 노래 더 배워서 노래자랑 같이 나가자. 우와, 이거 그거 재밌겠다. 생각해보니까 재밌겠는걸. 도레미 여왕님 도와주실 거죠? 그럼요. 자, 그러면 훌랄라 폴카 더. 모두 모여.